과, 절약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맞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2번 씨는 어떻게 생활비를 절약하세요? 저는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쇼핑을 하러 갈때꼭 필요한 물건 이름을 미리 적어가요. 2.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한도가 초과되었는데요. 3. 돈을 그렇게 물쓰듯 하면 어떡해요? 저도 아껴 쓰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돼요. 과 절약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맞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뚜한 씨는 어떻게 생활비를 절약하세요? 저는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쇼핑을 하러 갈때꼭 필요한 물건 이름을 미리 적어 가요. 2.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한도가 초과되었는데요. 3. 돈을 그렇게 물 쓰듯 하면 어떡해요? 저도 아껴 쓰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돼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또한 씨, 못 보던 책상이네요. 새로 샀어요? 아, 이거요? 지난주에 재활용품 센터에 가서 하나 샀어요. 새것 같은 물건이 아주 많던데요. 그래요? 저도 선풍기를 하나 사야 하는데 거기에 가면 가전제품도 있어요? 그럼요. 가전제품도 있어요. 어디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2. 이번 달에도 카드 값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저도 전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요즘엔 주로 현금을 써요. 현금을 쓰면 절약이 돼요? 그럼요. 현금을 쓰니까 무엇보다 충동구매를 하지 않아서 절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또한 씨, 못 보던 책상이네요. 새로 샀어요? 아, 이거요? 지난주에 재활용품 센터에 가서 하나 샀어요. 새것 같은 물건이 아주 많던데요. 그래요? 저도 선풍기를 하나 사야 하는데, 거기에 가면 가전제품도 있어요? 그럼요. 가전제품도 있어요. 어디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2. 이번 달에도 카드 값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저도 전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요즘엔 주로 현금을 써요. 현금을 쓰면 절약이 돼요? 그럼요. 현금을 쓰니까 무엇보다 충동구매를 하지 않아서 절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저축상을 받으신 이미선 씨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물건을 살때늘 동전부터 쓰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의 기사를 읽었는데 그 이후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물건을 살때 지폐를 먼저 쓰면 잔돈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동전이 무겁기 때문에 집에 오면 동전을 아무 곳에나 두게 돼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잔돈부터 사용하면 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푼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목돈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잔돈부터 썼어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선 씨처럼 저축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저축을 잘할수 있는 비결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비결이라고 말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돈이 생기면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 먼저 하고 남은 돈을 썼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몇 번만 해보면 습관이 돼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축왕 이미선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의 저축상을 받으신 이미선씨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물건을 살때늘 동전부터 쓰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의 기사를 읽었는데, 그 이후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물건을 살때 지폐를 먼저 쓰면 잔돈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동전이 무겁기 때문에, 집에 오면 동전을 아무 곳에나 두게 돼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잔돈부터 사용하면 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푼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목돈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잔돈부터 썼어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선 씨처럼 저축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저축을 잘할수 있는 비결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비결이라고 말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돈이 생기면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 먼저 하고 남은 돈을 썼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몇 번만 해보면 습관이 돼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축왕 이미선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금 대개 냉장고 온도가 몇 도로 맞춰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약 모르신다면 이미 돈이 새 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내부 온도를 1도만 높여도 7%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 뒷면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탁기는 10분 이상 돌리면 때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옷감만 상합니다. 세탁을 할때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세탁기를 10분 이내로 돌리면 전기도 절약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경우는 모니터가 컴퓨터 전력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데요. 따라서 본체 부팅 시간에 맞춰 최대한 늦게 켜고 잠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니터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D를 넣은 채 작동하면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사용 후 바로 빼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환경까지 챙길 수 있는 전기에너지 절약.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금 대게 냉장고 온도가 몇 도로 맞춰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약 모르신다면 이미 돈이 새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내부 온도를 1도만 높여도 7%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 뒷면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탁기는 10분 이상 돌리면 때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옷감만 상합니다. 세탁을 할때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세탁기를 10분 이내로 돌리면 전기도 절약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경우는 모니터가 컴퓨터 전력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데요. 따라서 본체 부팅 시간에 맞춰 최대한 늦게 켜고 잠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니터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D를 넣은 채 작동하면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사용 후 바로 빼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환경까지 챙길 수 있는 전기에너지 절약.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